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미죽 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네, 여기에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 명품 가수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방송으로 안 나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삿대질을 네. 했구나. 아, 때릴 뻔했어요. 여보세요. 그나저나 네. 아니 저 처음 오신 가수가 있으면 밖에서 네. 연습을 하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서바이벌 하면 힘든 싱어 우렁차게 외치고 환호하고 박수 치는 거 연습하고 안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아, 밖에서 너무너무 화기애애해가지고 그걸 여보세요. 뭘 보세요. 지금 화기애애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예, 할인 씨는 잘 하셨는데. 짠내라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저 김희석 씨 혼자만 따라 해봅시다.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 뭐 식사를 안 하셨는지. 자, 김희석 씨만 서바이벌 힘든 싱어. 그렇지. 예, 잘 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뭘 보세요? 다음 주부터 연습 좀 해가지고 와요. 여보세요. 네? 이렇게 문책을 받잖아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어쨌건 뭐 어떻게. 좋아.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가수 이하린 씨가 2승. 네. 그죠? 네, 너무 값진 2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승에 도전하는 건데 네. 그 3승을 저지할 새로운 도전자가 앞 나왔습니다. 오. 소개해 주세요. 여기 저희 그 TBS 옆 건물입니다. 옆 건물. 옆 건물. JTBC 영탁편에서 그 네. 히든싱어 같아요. 히든싱어. 네. 영탁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왕중왕전에 출전해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가수입니다. MBC 편의 중에 나는 모창 가수다 편에서 출연해가지고 장범준 모창으로 흔들리는 TBS에 모창으로 출연해 최종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KBS 노래가 좋아 등등등등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다가 드디어 2023년 4월 끝까지 간다를 발표하고 본인만의 색깔로 끝까지 가기를 시작한 가수 김희석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석입니다. 아주 앳되고 아주 네. 미남인 청년이 나왔습니다. 김희석 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이제 처음 출연이죠. 아니 두 번째 출연입니다. 아, 그래 언제 했었어요? 네, 네. 저번에 이제 최전설 군과 한번 네, 했었죠. 맞아, 맞아. 최전설 씨하고. 너무 네. 상태가 좋은 애랑 만났네요. 쫓아지 낯이 익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KBS 도전 꿈의 무대는 몇 승까지 갔었어요? 바로 1승도 못했습니다. 1승도 이게 첫에 참가만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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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기 만성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수는 저 왜 하게 된 거예요? 가수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뭔가 네. 음악 자체 그냥 너무 좋아해서 네.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네 음악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수가 될 건데 네. 어떤 가수 뭐 장르라든가 그때 그런 고민도 했었을 것 같은데 중학생 때? 네 사실 장르는 따로 이렇게 제안을 두려고 하진 않았고요. 모든 국민들이 알만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좀 있었어요. 네. 뭐 트로트인지 락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네. 대한민국 사람이면 나 김희석 가수를 알아주는 네. 그런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릴 때 꿈이라는 게 다 막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김희석님 감사합니다. 태발님 무지 반갑습니다. TBS의 아들. 아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요. 자, 김희석님 돈 좀 달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김희석 씨는 그 네. 그때 최전설 씨한테 네. 고배 후에 네. 뭐 시름시름 알았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조금 시름시름 알았던 것 같아요. 며칠 알았습니까? 한 하루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회복하셨네요. 네, 네. 자 오늘 왜냐하면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네. 오늘 그 최전설한테도 좀 당하고 그랬는데 네. 우리 맛편에 계신 지금 이하린 씨 보고 네. 오늘 좀 칼을 좀 갈고 오셨나 해서.
어떻게 아, 좀 가르셨습니까? 어, 그동안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보세요. 뭘 보세요? 김희석 씨가 강도예요. 칼을 갈지 왜 칼을 갈어? 목을 갈면 갈았지. 폭력 쓸까? 폭력. 뭐 칼을 간다고 그래. 아, 웃겨. 무섭게.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김희석 씨 셀프 홍보 시간입니다. 본인의 노래 끝까지 간다. 자, 깔아주세요. 30초 셀프 홍보 스타트.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희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네, JTBC 히든싱어에서 네, 영탁편 1등을 했던 네, 가수 김희석입니다. 이제 또 제 신곡도 곧 나올 텐데 또 새로 나오면은 또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뭐 올해 또 이제 경연이 있다면 또 거기서도 보신다면 많은 응원과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좀만 더 계속 틀어서 봐주세요. 아니 그 영탁편에서 우승하셨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듣는데 네. 살짝 영탁 소리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노래는 그걸 노리고 좀 네. 만든 거예요. 아 노렸습니까? 네네. 우연히가 아니고. 네네. 아. 영탁 씨도 저 여기 힘든 씨가 가왕에 가왕까지는 안 했지 영탁 씨. 네, 네. 이명우 씨는 했었고. 그러니까 아. 추석편에는 그래도 우승했습니다. 네. 오. 영탁 씨 노래 배우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겠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탁 씨의 그 창법 특징 같은 거는? 되게 특징이 네. 소리가 위에 있어요. 계속 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막. 위에? 네네네. 약간 우리가 좀 배워보기에 살짝. 그리고 약간 네. 공명을 되게 크게 넓게 내야 되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응? 그러니까 그냥 부를 때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영탁이 형 모창으로 하면. 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조금 더 비강을 또 쓰고. 네네네네. 아 그런 게 있군요. 일부인데 해보세요. 왜냐면 윗소리. 보통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니 욕을 해줘야 돼. 일부인데. 네가 왜 그런 걸 시켜? 방송 많이 늘었어 네? 재밌어요. 괜찮다. 저 그리고 여보세요. 뭘 보세요? 그 아까 뭐 옆 건물 JTBC 뭐 이 건물 네. TBS 그러는데 네. 그 청취자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 옆 건물 JTBC는 거기 자가고 네. 여기 TBS는 전세야 전세 월세. 네? 그래 지금 월세도 못 내 지금. 그거 뭐 자꾸 청취자들이 맞아 TBS 여기 건물 너 번듯한 거 있지. 여기 월세 사는 거예요. 맞아요. 임대료도 네. 못 내고 있다니까 지금. 네. 국민은행 010. 그거는 이제 김태발 씨 본인 그거가 일단 제가 다른 데 안 쓸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2승을 거둔 가수입니다. 이하린 씨. 오늘 이제 3승째입니다. 네. 자 이하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3 주광여신 이하린입니다. 주걱 안 갖고 왔네 오늘. 오늘 주걱 대신 네. 다른 거 준비해왔어요. 국자? 국자도 있지만 네, 뭐 준비했어요? 오늘 개인기 준비해왔습니다. 시크릿 자 이번 주 이기시면은 3승이야. 네. 와 무려 3승. 어때요? 감기 무량이에요. 뭐 받은 것도 아니지만 네. 3승에 도전하러 오는 그 마음가짐이 네. 오늘은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이 남의 모창을 잘하시는 가수분들이 네. 노래를 잘하셔요. 알죠. 기본적으로. 알죠? 왜냐면 기본으로 노래가 안 되면은 그거 네. 모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한 이 짧게 뭐 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도 맞아요. 이렇게 한 소절 두 소절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희석 씨가 네. 모창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실력자란 말이에요. 느낌이 옵니다. 살짝 실력자라는.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긴요. 제가 네. 더 잘해 가지고 네. 열심히 해 가지고 네. 저 실력자분 쪽 조금 더 오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더 잘하려고 더를 많이 말해봤어요. 여보세요. 뭘 보세요? 뭐 이렇게 고문하듯이 질문하고 그래? 좀 부드럽게 해야지. 오늘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맞아요. 방송국 분위기도 안 좋은데 누구 하나 걸려. 아니 그러면 네. 김희석 씨 어떻게 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뭔가 저랑 커플룩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플이요? 예예. 예. 김희석 씨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커플룩이라고. 룩이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저 이분들이 하는 얘기 좀 제대로 좀 해석해.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두 분은 되게 화사한데 네. 어쩜 우리는 이렇게 칙칙하냐 좀.
아, 또 커플룩 갖고 또.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마음을 고쳐먹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좋네요. 아, 뭐 즉흥적인 TBS 리포터 같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잘해봐. 돈도 뭐 안 줘. 파란 잠수함님이 제가 아까 뭐 JTBC는 자가고 TBS 우리는 월세라고 그랬더니 네. 건물은 TBS가 JTBC보다 더 멋진 것 같던데. 멋진 거는 맞죠. 왜냐면 저희는 또 대로변에 있어요. 아유, 또 20층짜리야. 21층짜리. 이게 서울시 거예요. 대로변에 있고. 월세 사글세로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요 몇 달치 돈을 못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 쫓겨나야 돼. 저 두 가수분도 네. TBS 상황 어렵다는 거 알아서 다 듣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린 씨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온 김에 네. 어려운 얘기 한 김에 두 젊은 분들이 한번 TBS를 위해서 한 말씀 덕담 한번 해줘봐요. 네, TBS는 뭐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같아. 네. 이야, 생김새도 손흥민 비슷하게 살짝 있어요. 살짝 있어요. 말도 잘하네. 네. 또 이하린 씨. 네, TBS 곁에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힘 받아서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TBS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아, 꼭 신유빈 같아. 감사합니다. 신유빈. 이런 따뜻한 마음을 다 모아서 지금부터 힘든 싱어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1라운드 할게요. 두 분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실력 보여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하린 또는 김희석 이렇게 문자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자 김희석 씨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네, 영탁님의 붓입니다. 네. 이게 원곡은 강진 씨죠? 강진 씨인데 네, 이제 강진 선배님. 그리고 아, 영탁 씨가 붓이라는 노래도 커버곡을 만들었습니까? 네네네. 경연 때 불렀어요. 아, 그래서요? 네네. 꼭 강진이 형님 아주 기분 좋겠네. 예. 그러니까 강진 형님은 우리 영탁 씨한테 아니 강진의 그 막걸리 한 잔. 그쵸? 맞아요. 그거 불러가지고 영탁 씨가 네. 강진 형이 얼마나 떴는데. 강진 형님이 용돈도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네. 저기서. 아.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1승 도전하는 김희석 가수 첫 번째 곡입니다. 같이 여보게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그까짓게 무슨 대수요. 함께 여보게 친구여 무슨 일 하나 줄 수 있겠나. 무슨 일 하나 줄 수 있겠나. 무슨 일 하나 줄 수 있겠나. 첫 번째 노래 붓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노래가 201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2019년만 해도 남북관계 화합 모드로 갈 때였는데 그때 강진 씨가 이 남북의 통일을 배경으로 한 이 네.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예, 그 사연이 그렇다 그런 말씀드리고 청취자들 반응 좀 소개해 주세요.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맞아요.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할 때 붓이 아니고 붓을 여보세요. 붓을 붙인 게 하나 주세요. 붓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윤세원님께서 네. 우와 김희석 씨 첫 소절부터 싹 높고 간드러진 음색이 죽입니다. 아이고. 이명웅 목소리 같아요. 가짜. 근데 이게 이명웅 잘 건드려야 되거든요. 위험한데요. 파란 잠수함님께서는 거침없이 내지르는 쭉쭉 뻗는 힘있는 멜로디 수준급 가창력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포스. 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킴처 복만님께서는 네. 영탁보다 잘하시네. 아이고, 네? 아이고, 그건 아닌 것 어때요? 같습니다. 어때요? 아, 저 영탁 형님보다는 한참 뭐 잘하죠. 이명훈보다는 잘합니까? 아니다, 한참 못 잘해. 뭐 긴장할 거 없어. 김희석 씨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지켜본 청취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명훈 팬들 문자 살벌하게 와요. 조심하세요. 제가 한참 못 잘합니다. 영탁보다 이명훈보다 못하는 걸로. 네네네. 한참 못하죠. 네. 아유 겸손하시기에. 네, 네. 알았습니다. 겸손. 자, 그만큼 잘 들었습니다. 아, 자 이제 네. 이하린 씨 네. 첫 번째 곡은요. 진미련 선배님의 미운 사랑 준비했습니다. 미운 사랑. 네. 네. 자 이하린 씨가 첫 번째 노래에 도전합니다. 미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문자 부탁합니다.
예, 이하린 씨 수고하셨습니다. 미운 사람 잘 들었어요. 자리 앉아주시고. 8364님께서 이하린 씨 감정을 살려서 노래하니 참 잘하시네요. 삼성 가고 싶어요. 중국 노래 같아요. 해주셨고요. 7740님께서는 가수 이하린님 세 번째 들어보지만 타고난 안면과 노력이 묻어나는 좋아하는 곡 잘 어울리는 곡 확실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1237님께서는 이하린 가수님 애절함에 제 마음이 폭발쳐 오르네요. 하린 가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린. 지난주에는 그 율동까지 하면서 네네. 어? 예. 두 번째 곡도 율동 좀 합니까? 두 번째 곡은? 두 번째 곡은 조금 몽글몽글한 노래이기 때문에 조금 살랑살랑한 율동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김희석 씨는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했어요? 저는 김수희 선생님의 너무합니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주현미 선배님의 짝사랑 준비했어요. 짝사랑. 네. 네. 아니, 김희석 씨가 맨 처음에 첫 곡 부르셨을 때는 네. 아, 오늘 이하린 씨가 이제 좀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이하린 씨가 또 자기 소리를 또 다 안 내 뱉으면서 뭔가 소리를 살살 띄우면서 부른 게 또 거기에 또 못지 않네요. 여보세요. 네. 누구 감사합니다. 공평하게 지금 얘기하는 누가 거예요. 누가 공평해. 공평한. 응? 네? 공평한.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세요. 사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봐 좀. 아, 네? 자, 예비스타의 산실 짠내난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이하린 대 김희석, 김희석 대 이하린 서바이벌 힘든 싱어 하고 있습니다. 자, 2라운드 가기 전에요. 저희가 보통 이게 시간이 없으면 개인기를 안 하는데 우리 네. 김희석 씨가 아까 우리 영탁 씨 모창도 살짝 해주셨고 네. 또 장범준 씨 저희가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여수 밤바다 뭐 그런 거. 네, 네, 네. 그거는 좀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우리가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장범준님 노래 말고 방금 네. 이하린 가수님께서 부르셨던 미운 사랑을 장범준님이 부르는 버전으로. 와. 아, 그래 진민영 씨 노래를 장범준 씨가. 네, 하이라이트 부분만. 뭐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여수 밤바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수 밤 그걸 하란 말이야. 그거를. 똑같다. 똑같아요. 와 여수 밤바다는 완전 똑같네. 똑같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제 유튜브 보시던 윌리엄 킴님이야. 예. 미국 뉴욕에 계신가 봐. 모자 쓰신 분이 아이돌인가요? 여기 네 명 뒤에 모자 쓴 사람이 아저씨밖에 없는데 저밖에 없는데 아이돌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요즘에 아이돌은 상태가 이래요. 저희가 유튜브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윌리엄 킴님 이제 노안이 오신 것 같아. 굉장히 영하세요 오늘. 그래도 기분은 좋겠다. 네. 아이돌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 잡아주신 게 네. 좋네요. 영어로 물어보셨으니까 네. 아니라고 얘기 좀 해. 영어로 No problem. 아니 아무튼 여수 밤바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들어요. 너무 네. 좋다. 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진짜 똑같네. 진짜 네. 똑같다. 그럼 여수 밤바다 영탁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저 안 해봤죠. 개인기 생성인데요. 자, 빨리 바꾸고 얼굴 바꾸고 다시.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장범준에서 끝낼 걸 사과드리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아니 근데 뭐 저 이하린 씨는 안 해. 아 그러니까 이하린 씨도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네. 현영 선배님께서 부르는 네. 밤양갱. 그래 그래. 밤디담 밤양갱 이거예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누나 누나의 밤양갱. 귀여운 거. 개인기를 위한 개인기는 안 하는 걸로. 밤양갱 그러니까 제가 네. 전에 밤양갱 얘기했다고 청취한테 혼났잖아요. 왜요 왜요? 나 밤양갱이 밤에 먹는 양갱인 줄 알았거든요. 밤에 먹을 수도 있죠. 여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며. 안녕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밤으로 만든 양갱이라며. 아, 맞아요. 그거 나는 밤에 먹는 양갱으로 알았다. 어머나. 팥양갱만 아셨구나. 예? 팥양갱만 아셨어요. 팥으로만 그렇지. 팥양갱만. 예, 예, 예. 그 여보세요. 그 두 분 네. 따로 있다가 따로 시간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 자 우리 네. 장범준 씨 아니 장범준 씨입니다. 김희석 씨 뭐 준비하셨습니까? 여기다 여기 적어놓고도 이하린 김희석 적어놓고도 장범준이래. 계산된 코미디. 아 컨셉이야.
역시 아이돌이야. 가수들하고 방송하려니까 허리케인은 아이돌. 오, 좋다. 허리케인 아이돌. 새마을운동 모자 쓴 허리케인 안경이 진짜. 어떻게 김태발 희석 씨 어떤 곡? 네, 이번에 곡 이번 곡은 네. 김수희 선생님의 너무합니다. 요거는 어떤 누구 버전으로 가는 겁니까? 그 이도진 가수님의 버전으로. 네, 노래 목소리는 어떤 버전입니까? 제 목소리입니다. 아, 김희석 네. 버전으로.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석 씨. 한 청취자가 아이돌 얘기하니까 김태발 씨 보고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에게 돌 던질 사람이겠지. 저 돌 안 던져요. 자, 박수.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남자 가수가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자 부르는 너무합니다는 처음 들어요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목소리는 참 좋습니다. 다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참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김수석 씨, 힘든 싱어의 간만에 파워풀하고 진국으로 잘 부르는 가수가 나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거 좋았어요. 숨 달려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일부러 느낌 주려고 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김성우님께서는 저 얘기도 좀 포함된 거예요. 아이돌이 너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좀 너무 했나 봐요. 저거 아이돌처럼 보여서 그런 건가? 뭐라 그러는 건데?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뭐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부터 김태발 아이돌이야. 그래요. 야, 한 50년이 젊어졌네. 저기 카메라 좀 땡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좀 멀리 좀 가달라고, 제발. 자, 이제 이하리 씨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 네. 아까 무슨 곡 한다고 그러셨죠? 짝사랑 준비했어요. 예. 네. 자, 이하리 씨가 짝사랑 부릅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십시오. 박수.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공평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잘 들었습니다. 주현미 선생님 노래가 어려운데 이하린 가수님 너무 잘 소화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간드러짐에 그냥 응? 슬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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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주치는 거기 콧소리 오늘 되게 과하게 싹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현영 선배님 뭐 잘하고 나서 과하게 좀 장착이 됐네요. 해봐주세요. 한 번 더 더 듣고 싶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일구 아주 좋아하시고 칠순잔치 칠순잔치 이 아이돌 가수하고 이하린 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네. 독특하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가을바람에 김태만이가 오늘 아이돌 가수가 됐어. 아, 좋겠다. 방송 내내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꽂히셨어요.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이는 목소리 네. 아주 좋아 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가벼운 율동하고 딱 어울리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좋은 말이네요. 네. 리를 주현미인데요. 와 정말요. 리를 주현미. 혹시 그런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제가 좀 감사하게도 네. 살짝 주현미 선배님과 장윤정 선배님 이미자 선배님 살짝씩 섞였다는 그런 과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왜 두 분들이 오늘 치열하게 잘하시니까 무슨 뭐 합시다. 어떻게? 뭐 이런 분들도 계셔. 어떻게 너무 좋으셨나 보다. 그러니. 그리고 2848님께서는 일구성 불금인데 끝나고 태발씨하고 동태탕에 목운동이나 하세요. 저 토끼입니다. 토끼 띠시라고 63년생이신 계좌번호 주세요 쏠게요 하셨어요. 계좌번호 불러드려. 저희 국민은행은 압류된 게 있어서 신협으로 불러드릴게요. 신협으로. 아 너무 웃겨요. 자 두 분 이제 다 노래를 했고 네. 네. 자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자 그 아까 이제 현영 씨 흉내도 내고 맞아요. 영탁 씨 또 모창도 많이 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뭐 가수들이 항상 연습 노래 연습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몇 시간씩 들어요 하루에 연습을 이하린 씨는? 저는 사실 시간을 체크하진 않고요. 네. 제가 딱 작업실에 들어가면 거의 새벽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네. 밤에 들어가서? 네. 작업실은 어디 집에 마련했어요? 어디 사무실이 있어요? 집에서도 제가 딱 녹음할 수 있게 유튜브에 또 커버도 하니까. 방해 장치 이렇게 좀 해가지고. 홈스튜디오. 네, 네. 저희는 딱 저희 집만 살 수 있게 해놔서 네 그렇게 주걱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아 주걱도 그 연습에서 나온 거구나. 그럼요. 오늘 안 가져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또
예?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아, 오늘 3승째는 안 가져오고 4승째 또 보여주려고 맞습니다. 이게 졌다 뺐다 졌다 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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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희석 씨는 네. 연습을 어떻게 해요? 저는 연습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냥 한 3시간 4시간씩 정도 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절차 탕마하고 그러시는구나. 네. 아까 김희석 씨가 그 창법이 네. 전에 우리 아이돌 김태발 씨가 저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야 공기반, 네 공기반 소리반, 소리반. 네, 아까 두 번째 노래할 때인가 붓 네. 할 때, 예? 네? 아, 그죠? 네. 너무합니다. 어, 너무합니다. 네네네네. 네. 그 이 숨을 팍 내쉬는 거, 네, 그죠? 이거 맞아요, 저 맞아요. 뭐야 이거 배로다 하는 거, 맞아요. 복식으로. 복식 호흡하면서, 네. 그거 한번 다시 해봐요. 앞부분만. 앞부분만요. 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네. 잘하네. 이럴 때는 이제 공기가 한 6 정도 60, 이렇게 뭐 들어가 있고 소리가 4 정도 나온다. 네. 바람 속으로 아우고 있어도 이건 어, 거의 소리가 한 8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술이 좀 옆으로 돌아가야지 나오는 소리인가 봐요. 당신도 추운 데서 2시간 잡아요. 네. 어. 아, 근데 아이돌 가수인데 많이 목소리는 좀 늙었네요. 네? 어, 그렇게요? 예. 네. 그러죠. 예. 오늘 되게 당황해한다. 아이돌이라 그러니까 좀 낯설어요. 귀여우셔요. 제가. 오늘 룩이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셔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시근딱거리고요. 낯설어요. 폭력 쓸까? 폭력 쓸까? 아, 너무 귀여우셔요. 진짜 귀여워 김태발 씨. 진짜. 아 오늘 아이돌 가수 김태발 씨 거듭 태어났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그 김희석 씨 노래 네. 하는데 참 그 뭐랄까 영탁 씨에서 우승한 역시 우승자라서 그런지 그 비음 같은 걸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 하고 어. 비브라토가 정말 네. 영탁 씨랑 거의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패턴이 왜냐면 비브라토도 네. 얇은 사람 따라가 있고 아아아 이게 있고 아 이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패턴이 거의 영탁 씨랑 비슷하시고 그리고 모창 잘하는 분이 역시 자기 노래도 잘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린 씨도 사실. 이분도 가창력이 있는데 소리를 네. 마음껏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게 사실 이 절제의 미가 필요하거든요. 다 확 보여줘 버리면은 뭔가 허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야금야금 천천히 던지시면서 아. 많이 자제하면서 잘 불러주지 않았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또 알아봐 주시니 또 아유, 아이돌 소리 듣더니 평소에 안 하던 심사평을 막 대방출하네. 아, 시간 좀 남아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평소에 좀 그렇게 해요. 아, 푸다당님께서 김희성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어이, 그, 감사합니다. 야, 우리 장범준 영탁까지는 해봤는데 네. 이 우리 푸다당님께서는 성시경 씨가 하는 오! 그 잘 자요. 네. 그거 한번 그 김희석 씨 목소리를 좀 해달래요. 아, 잘 자요요? 알겠습니다. 잘 자요. 오, 좋다.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잘 자요 좀. 하린 씨도 한번 해. 하린 씨 목소리도 하나 땁시다. 여러분 잘 자요. 네. 오, 못 잔다 이래가지고. 홍시경 씨하면 거리에서 아니야 거리에서. 그렇죠. 맞죠. 예. 보통 이분 나이에서 거리에서는 동물원의 거리에서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요새 코드 잡고 연습하는 노래가 오. 거리에서 홍시경. 뭘 오야 아이돌이. 자. 와 이건 사실 제가 원했던 건데 진짜? 제가 원한 분입니다. 오~ 와 오늘은 오늘의 우승은 무승부. 네, 섭섭합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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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 놀래가지고 진 걸로 할래요? 아, 아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 좋죠 네, 좋죠. 네, 잘하고 못하고 워낙에 청취자분들의 네. 무승부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 정말요? 오. 네. 자 저희도 무승부 잘 안 합니다 사실. 네. 1년에 네. 한 번 두 번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승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두 분 이하린 씨 네. 김희석 씨 오늘 네. 수고했고요. 네. 네. 끝곡은 무승부니까 두 분 노래가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최일구의 인생 모인이를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김태발 심사위원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도 이하진 씨 목소리예요. 네, 제 노래입니다. 마흔신이야. 마흔신이 뭔 뜻인지 알아? 40, 50. 40, 50.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해?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환 씨 수고했고요. 누가 최고다? 누가 내가 최고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도 반배, 머리도 반배.